오늘 열린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는 그동안 성차별과 편견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았던 성교육 표준안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혜진 기자입니다. 미투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우리 일상에 만연한 성폭력을 방지하려면 올바른 성교육이 우선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3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성교육 표준안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을 예방하려면 단둘이 여행을 가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하는 등 피해자의 대응을 강조하고 그릇된 성별 고정관념을 심어준다는 비판을 받았던 기존 표준안을 재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그간 발표되었던 대책을 보완하여 교육 분야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피해자 인권 보장 및 양성평등과 민주시민교육 관점을 반영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 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초중등 교육에서 인권교육과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를 확대하고 철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른바 펜스룰을 빙자한 직장 내 성차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합니다. 성차별 문제가 제기되거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으로 강력 조치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성희롱 성폭력 문제가 사회문화 전반에서 구조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